네, 다음. 네, 제가 그 학교폭력 사안 처리하고 저 뒤에 생활지도부장님 강명 선생님 앉아 계시지만 한 건이 선생님은 두 달이 걸려요. 한 건 처리할 때. 이런 사안 처리를 한 거를 제가 다음. 이제 여기 카페 이런 것이 편합니다. 예, 안내해 주실 때 요거 신고서 양식은 여기서 다운받으시고 보호자 확인서, 뭐, 목격자 확인서 요와 같은 식으로 이, 저한테 신고 접수가 들어온 거예요. 다른 학교랑 뭐 심하게 싸웠어. 코가 깨지고 막 이런 싸움. 그럴 때 제가 어머니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여기서 포인트가 이번 일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. 시작! 이번 일을 통하여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네, 제가 학폭사안 신고 받고 처음 보낸 문자가 저거예요. 학폭은 무엇이냐? 학교폭력 사안이 뭡니까? 그 학교폭력을 통해서 어른들이 이득을 얻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?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이거 했잖아요. 그럼 그 법률이 가져올 우리 사회에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. 뭐가 이득인가요? 그렇죠. 학교폭력 법률의 핵심은 아이의 성장이잖아요. 요즘 애들 말로 개이득. 개이득.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 못 이기잖아요. 부모가 자기 자녀의 단점 뻔히 아셔.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보질 못해. 그렇지 않아요? 바로 이 학폭이 뭐의 그 계기야. 이때가 계기예요. 부모가 잡지 못했던 그 아이의 그 어떤 성, 어떤 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. 저는 학부모 상담할 때 항상 키워드를 뭐에 두냐? 성장.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. 흔들리면 죽는다. 흔들리면 이게 개싸움 돼버리는 거예요. 가해 학생이 됐든 피해 학생이 됐든 이 일을 계기로 애들을 성장시키자. 자꾸 환기시켜. 그럼 저 집이 엄마가 원망스러워. 대화 할아버지 이야기가 꼬여서 자꾸 원적 원위치.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무엇을 얻어야 된다? 아이의 성장. 물론 아이를 성장시키려면 부모의 성찰도 필요하죠. 왜? 아이가 그 지경 됐는데 거의 거의 어머니의 기억, 부모님 보호자의 기억 척척하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학폭은 무엇인가? 아이들의 성장, 보호자의 성찰. 이것이 법의 목적이다. 다음.